이런 헌팅 방법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형. 왜? 생각해봤거든? 우리 이런 거 만나지 말자. 왜? 왜? 무슨 일 있어? 우리 지금 만난 지 한 시간 반 됐거든? 한 시간 반 동안 내가 지금 말한 게 첫 말인 거 알아? 서로 지금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어. 이럴 거면 그냥 커피값 아끼고 집에 있는 게 낫지 않나? 안 만나고? 집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계속 가만히 있으면 백수 같잖아. 여기서 나와 있어야지. 그래? 어. 이게 더 백수 같지 않아? 지금 평일 낮 2시에 우리 정도 나이 되는 사람이 커피숍에 이렇게 둘이 앉아있어. 누가 봐도 동네 백수 아닌가? 이런 일이라도 있어요. 우리가 나오면서 이제 길 걸어다니면서 광합성도 하고 활동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카페 이렇게 있잖아. 장가도 갈 수 있어. 그게 무슨 소리야? 야, 우리가 지금 이 나이 때 30, 40대가 카페 이렇게 이 시간에 여기 나와 있잖아. 그럼 여자들이 우리를 보잖아. 그럼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아? 저 백수인가? 이렇게 생각 안 해. 그래? 어? 이 시간에 왜 여기 있지? 돈이 많은가? 아빠가 돈을 물려줬나? 어? 이 카페가 저 사람 건가? 아, 비트코인에서 떡상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어? 대시해볼까? 그럼 우리 가서 대시하고 이제 바로 결혼하는 거지. 이렇게 장가가는 거야. 아, 그래? 어. 지랄도 풍년이다. 아이씨. 어? 형은 그냥 평생 그렇게 합리화하면서 살아. 내 눈에는 형 백수야. 아이고, 됐었나. 어? 야, 그리고 너는 뭐 한 시간 동안 뭐 이렇게 휴대폰을 이렇게 많이 하면서 뭐 이렇게 누르냐? 저기 뭐 여자친구도 없는데 어디 뭐 카톡 보내는 거야? 뭐야? 형을 위해서 보는 거 아니야, 지금. 나를 위해서? 형이 소개팅 해달라며. 그래서 지금 누구 있나 계속 목록 뒤지고 있었어. 야, 근데 한 시간을 그렇게 뒤졌는데 나한테 얘기 안 해주는 거면 없는 거 아니야? 아니야. 좀만 있어봐. 내가 지금 여기 목록을 여자 다 봤거든? 어. 이제 남자로 넘어갔어. 나올 것 같아, 이제. 어? 아, 남자를 날... 괜찮은 사람이 있거든? 60대 아저씨야, 돌싱. 아, 돌싱? 괜찮아? 아저씨라고. 우리 연인은 없냐? 인연은 없는 거야, 이제? 다들 갑자기 인연을 만나갖고 결혼하더라고. 야, 씨, 그거는 영화에서나 그렇게 있는 거지. 아니라니까, 다들 보면은 인연이 다 주위에 있다니까. 야, 우리 주위에 어디냐? 나면 항상 뭐 이렇게 좀 커피숍 오면은 너랑 나밖에 없고 여기서 뭐... 있네. 응? 있어. 뭐가? 인연은 주위에 있어. 주위에 있다고? 어. 어디에? 있네. 나는 이제 애인이 생길 것 같은데? 그래? 어. 형 제수씨 될 사람한테 그게 무슨 소리야? 야, 네 제수씨 될 사람이라고? 응. 나는 네 형수님이 될 것 같은데? 아, 나 형 제수 씨가 될 것 같은데? 아, 진짜? 어. 너 그분 혹시 근처에 있니? 응. 어디 있니, 그분? 햇빛 잘 들어오는 곳에 이제 광합성 하고 계셔? 아니야, 미안해. 네가 만나. 그래, 맞다. 네가 만나는 게 맞을 것 같아. 아니야. 내가 생각해봤거든? 어. 내가 형수님이라고 부르는 게 맞아. 아니야. 지금 보니까 너랑 더 잘 어울린다. 아니야, 형이랑 더 잘 어울려. 아니야, 네가 더 잘 어울린 게 너가 만나는 게 아니야. 아니, 형, 나는 진짜 만나봤자 난 여자 경험이 없어서 어떻게 여자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 어차피. 아니, 나도 똑같지, 뭘. 아니야, 여러 가지로 경험 많은 형이 만나는 게 맞아. 여자들이 원래 경험 많은 남자 되게 좋아해. 내가 무슨 경험이 많아? 형이 봐봐. 경제적으로도 많이 겪어봤지. 사회적인 것도 많이 겪었지. 그치. 대인 관계 많이 겪었지. 아. 잘 돼갖고 결혼해봐. 어. 그러면은 이번 결혼이 네 번째 겪는 거잖아. 그만해. 어? 얼마나 경험이 많아. 네 번 아니야. 그만해. 어? 진짜? 왜 그 얘기 왜 나와 여기? 응? 그 얘기 왜 나와? 아니, 경험이 많으니까. 형 부인을 어떻게 피규어 모으듯이 모아? 어? 어떻게 모아? 아니. 근데 그러니까 형은 어떻게 위자료도 한 푼도 안 주고 그렇게 이혼을 잘해? 형이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는 그래. 위자료를 오히려 받았다고 하지 않았나? 형 그 위자료를 재테크 하는 거야? 어? 비트코인보다 낫다, 형. 위자료 떡상 가자, 이번에 결혼하면. 응? 어때? 야, 그만해. 나 이번에 진짜 결혼해가지고 잘 살 거야. 아, 잘 살 거야? 어, 잘 살 거야. 어. 그러면은 결혼하면 청첩장 만들 거 아니야? 그래. 모아놓고 줘. 누구를? 전부인들. 아이씨, 말도 안 돼. 세 명에다가 이제 현재 결혼할 분 하면 네 명이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임마. 아, 말이 안 되지.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임마. 여자분이 네 명이잖아. 형까지 하면 다섯 명. 5인 이상 집합 금지니까 말이 안 되네. 청첩장 못 주겠다. 시국 좋아지면은 그때 줘야 되는데. 형이 60살까지 살지? 한 10명? 그래서 한 15명까지 피규어처럼 모으겠는데, 전부인들을. 아... 영화를 한번 제작해봐. 뭐... 그 첫 키스만 50번째 있잖아. 첫 결혼만 50번째. 어... 응? 첫 결혼만 50번째. 그래, 알았어. 다 첫 결혼이라고 하고 만날 거 아니야, 만날 때.
네가 형을 이렇게 생각해주는지 몰랐네. 근데 내가 생각을 해봤잖아. 나처럼 이렇게 결혼 많이 한 사람 만나면 안 되지. 너처럼 순수한 남자를 만나야 돼. 에이, 그러니까 내가, 네가 만나. 아이, 내가 뭐가 순수해? 안 순수해. 네가 왜 안 순수해? 너 엄청 순수해. 너는 일단 눈빛이 엄청 순수해. 아, 그래? 어, 그리고 너 순수해가지고 너 여자도 모르지. 순수하니까 사람들한테 나쁜 말 할 줄도 모르지. 그 순수하니까 사람들한테 피해줄 줄도 모르지. 그치. 그리고 네가 결정적으로 얼마나 순수하면 글도 모르잖아. 까방문. 조용히 좀 해. 21세기 서울시 유일할걸? 야, 너 어떻게 그 나이에 까방문이냐? 형. 요즘 글 몰라도 잘 살아. 야, 너 여기 들어올 때 너 나 애인 구해준다 핸드폰 받잖아. 글도 모르는 놈이 어떻게 핸드폰을 보고 앉아 있냐. 카톡 사진 받는데? 아, 그래? 어. 그 질문 있는데 어. 너 여기 들어올 때 밑에 글 써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왔어? 명부? 어. QR코드. 아, QR코드. 어. 야. 요즘 다 잘 돼 있어. 이 정도면 나는 여자를 못 만나는 게 아니고 사람 자체를 만나면 안 되겠어, 나는. 왜? 어? 나는 피해줄 것 같아서 아, 난 못 만나겠다. 그럼 나한테 배워. 내가 사람 만나는 건 내가 알려줄게. 그러니까 형이 주위에 사람이 되게 많네. 그래, 내가 사람 많잖아. 나한테 배워. 주위에 사람이 왜 많은 줄 알아? 형이 왜? 장점이 많아서 그래. 내가? 어. 밖에서는 평화주의자잖아. 아, 무슨? 어? 뭔데? 집에서는 뭐. 효자. 아이, 야, 크게. 어? 주말에는 절실한 종교 신자. 아이, 내가 좀 그렇지. 결정적으로 매일 밤마다. 그래. 알코올 중독자잖아. 아니야. 어? 알코올 중독자. 아니야. 그래. 지금 손 떠는 거야, 그거? 아니, 지금 아니. 술 오늘 못 마셔서? 아니, 반주 먹는 알코올 중독자 아니야. 어. 근데 먹고서 사람들한테 피해는 안 주잖아. 아, 맞네. 형이 피해는 안 주잖아. 그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안 주잖아. 형이 밖에서 피해는 안 주고 어. 오히려 그냥 집에 가잖아. 집에 가서 그냥 장롱 열고 거기다 오줌 싼다고 했나? 아니, 안 집에다 싸. 피해를 주는구나. 장롱에 오줌 안 싸. 아, 장롱에 오줌 안 싸? 장롱에 오줌 안 싸. 아, TV에 싼다고 했나? 아니. 형이 그때 그랬잖아. 전에 TV에 싸다가 어. 전선 합선돼갖고 그 줄기 타고 와갖고 터져서 죽을 뻔했다며, 형, 거기. 그런 일 없어. 응? 그런 일 아니야. 온몸에 털이 다 탔다고 했나? 브라질리언 왁싱 됐다며. 형, 진짜 어떻게 그래? 뭐. 일부러 집 잘 찾아가려고 하는 거야? 왜, 왜? 집에다 영역 표시하는 거야, 일부러? 집 못 찾아갈까봐? 너 아니야 그런 거 없다니까? 기소 본능이 지금 개보다 나. 나도 수컷이니까. 그래. 나 수컷이니까 그런 거지 뭐. 대단해. 와, 네가 형을 지금 칭찬 아닌 칭찬을 이렇게 되게 목소리 크게 해주는 거 보니까 네가 여자친구가 진짜 절실하구나. 간절하네. 너처럼 이렇게 간절한 사람이 여자분을 만나야 그분도 행복하지. 너가 지금 옛날에 나한테 했던 말 있지. 뭐. 여자친구 생기면 뭐뭐 하고 싶다고 나한테 얘기했잖아. 해외여행도 가고 싶다. 같이 커플티도 입고 싶고. 그치. 너 돈 모아둔 거 쓸데없으니까 명품 가방도 사주고 싶고. 아, 그치 그치. 그리고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라고 그랬어? 여자친구한테 채찍으로 맞고 싶다며. 그 얘기를 갑자기 여기서 해. 엄청 때려달라고 할 거라며. 작게 좀 해. 근데 언제 그랬어? 난 가방 사주고 싶다고 그랬지. 아, 그래. 가방 사주고 싶다고 했잖아. 어. 근데 그 가방 안에 채찍을 넣어줄 거라며. 그래서 여자친구한테 이거 가지고 나 나중에 때려. 이거 내가 형으로서 물어볼게. 뭐? 하나만 골라줘. 1번 야구방망이. 2번 당구채. 3번 채찍. 4번 골프채. 어. 5번 자동차 와이퍼. 장난해 지금? 형 진짜 나한테 한 대 맞아 걸려 진짜? 5번. 5번. 자동차 와이퍼. 아, 야, 자동차 와이퍼로 때려주면 되냐? 헛소리하고 있어. 야, 내 차가 어쩐지. 너 이거 내 거 띄워갔지. 어째, 이거 없어졌어. 소리 좀 하지 마. 좀. 우리 둘 다 마이너스에. 더 이상 우리 둘이 칭찬을 칭찬을 하지? 둘이 바닥으로 들어가는 거야, 지금. 그럼 이렇게 하자. 가가지고 여자분한테 하나 고르라고 해. 둘 중에 하나. 그래. 정정당당하네, 그게. 그래. 그래. 왜 가는 거야? 나 자신 있어. 아, 그래.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어. 알았어. 저기, 죄송한데. 너무 아름다우셔가지고 햇살 받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우셔가지고 저희 나쁜 놈들 아닌데 지금 밖에 해가 뜬 거예요? 네. 원래 빛이 나는 거예요? 해가 뜬 거예요. 아, 그래? 해가 여기 떴네요. 아. 지금 떴나요? 연예인 하셔도 될 것 같아가지고. 아이고. 그 저희가 연예인 한다고? 어, 연예인. 에이, 연예인. 아니지. 그러면 형 재수 씨 한다니까. 아, 아니 형수님하고도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데 한 명을 골라주신 분이거든요. 아, 네. 너무 아름다우시니까 각자 제일 자신 있는 거 소지품 고르는 걸로 하자고. 네. 알죠? 옛날 미팅 느낌. 어? 소지품 고르는 거. 네. 네. 눈 감고. 눈 감고. 눈 딱 뜨고. 저희 소지품 꺼내볼 테니까. 하나, 네. 둘. 네. 어우. 저는 네, 끝냈어요. 끝냈어요. 저랑 이거 드시고 저랑 네. 같이. 저는 이 강목으로 때려주시면 되는데. 괜찮으세요? 네. 이걸로 좀 저희 때려주세요. 이거 아세요? 여자분한테 뭐한테 맞추는 거야? 좀 따라와.
죄송합니다. 저희가 편하게 쉬고 계신데 햇살 좋은데 광합성 하고 계신데 진짜로 우리 말대로 우리가 쓸데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아니, 진짜 빛이 나니까 이게 아, 네. 네. 되게 아름다우셔. 네. 감사합니다. 아 저희가 이렇게 뭐 옆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기분 나쁘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아, 네, 아 괜찮았어요? 네, 네. 그럼 어땠어요? 옆에서 얘기할 때 아까 막 쳐다봤잖아요, 목소리. 웃겨가지고 네. 이게 웃어도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아 근데 나 본인 얘기하는 건 알았죠? 그죠? 설마 했어요. 설마 하기는. 그러니까 대놓고 막 힐끔힐끔 보던데 난 그래서 아 저분은 눈치 챘다 이렇게 했는데 본인 이런 적이 있어요? 카페 같은 데 가서? 아니 처음이에요. 어? 진짜? 네. 누가 이렇게 번호 달라고 한 적 없어? 에이 또 뻥이네. 착한 척 하지 말고 아무튼 남자친구는? 남자친구. 어? 남자친구도 없고? 왜 그렇지? 그러게요. 왜 그럴까요? 나이가? 21살. 밖에를 잘 안 다니시는 거야 이 정도? 맞아요. 아, 오늘 지금 처음이라고 했죠? 처음 혼팅이 들어왔다고 네. 했잖아요. 네. 기분은 어떨 것 같아요? 이렇게 다 들었을 때. 아, 그 기분 어땠어요? 나쁘진 않아요. 아, 그래요? 나쁘진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혼팅이 들어왔잖아요. 네. 기분이 나쁘진 않았어. 네. 그러면은 연락처를 선뜻 줄 것 같아요? 줄 것 같아요? 선뜻 막 주진 않을 것 같아요. 아, 진짜? 그럼 그 기준이 뭐예요? 딱 줄 때 기준이. 일단 착해야 되는데 네. 첫 모습 보고 알 수가 없으니까 어떤 사람인지 성격 보는구나? 네. 그럼 이렇게 헌팅 들어오는 사람을 딱 보면은 막 이미지가 되게 안 좋아 보여? 그러진 않는 것 같아. 네. 아 그러진 않고? 네. 우리 같은 소리를 하다가 들어오면? 아 그냥 웃겨요. 뭐 골라봐요. 잘생긴 사람? 네. 웃긴 사람? 전 웃긴 사람. 아 웃긴 사람? 네. 우리 구독자분들이 다 남자분들 많이 보시거든요. 아 네. 이런 방법이 통하나 안 통하나를 되게 궁금해하죠. 어때 이런 헌팅 방법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뭔가 좀 친해지다가 나중에 발전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면 되게 친근할 수 있구나. 아 그럼 이렇게 자 구독자분들도 여기서 다 같이 짜가지고 꽁투하다가 다 넘어가면 되겠네. 친근하게. 친근하게. 그러면 마음은 좀 열렸어 진짜? 그냥 갑자기 네. 불쑥 가만히 있다가 아 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데 이거보다는 이렇게 점점 이렇게 신호를 주다 가는 게 나아. 그렇구나. 아 그러면은 네. 아까 우리가 그 극에서 발전된 네. 형식을 물어보면 알코올 중독자랑 네. 변태 네. 맞으면 좋아하는 변태랑 둘밖에 없어 세상에 네. 누가 더 나아요? 알코올 중독 둘 다 만나면 안 돼 이런 남자 아니 둘 다 안 돼 이런 남자 내 동생 같아서 이게 둘 다 안 돼 그러면 저희가 이 영상을 네. 저희 유튜브에 좀 업로드를 해도 돼요? 아, 네. 아, 진짜? 네. 그럼 저희가 친구분하고 좀 이따 뭐 맛있는 거 드시라고 소정의 출연료를 좀. 아, 오늘 네,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네. 제 맞지 않아요? 아, 진짜요? 네. 가셔가지고 오늘 또 아름다움을 좀 뽐내시고. 아, 되게 좋아하시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